오늘 아침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공동체의 결정과 권위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등장하는 단어들 가운데는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하였습니다. 형제, 이게 바로 가족의식 또는 공동체의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23절에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게 남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을 배려한 결정일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문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을 접촉하거나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지금까지 여겨왔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들 가운데는 율법에서 저주하기에 가깝게 금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이제 유대인 쪽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였고, 이방인들을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상당히 첫 시작은 날카로운 그런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날카로운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그것이 바로 15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요소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만나서 의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요즘은 그 카톡을 날리는데 카톡이나 그 편지나 문자 가지고는 그런 갈등들은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이 깊어지고, 익명성, 보이지 대면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 다 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서 그들은 서로를 주의 깊게 잘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결론이 내려진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정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대로 만한 결정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28절에 나오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 들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여질 때에 이견이 생겼던 것도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런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 결정을 내릴 때에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이 잘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산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두 그룹,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 이 두 사이가 서로 교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잘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요긴한 것, 이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오는 게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과연 성전에 들어올 수 있냐. 이들에게 성전은 허용하지 않도록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성전 사용을 이들에게 허용할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이 우상 숭배를 거쳐야 된다. 이거를 이방신에게 숭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공유하기가 참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목맥을 죽인 것 이런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의 18장 6절부터 20절 사이 이런 데 보면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피째 먹으면 민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할 만큼 그 피는 생명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도록 레위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됐는데 이방인들은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다. 그러면 피채 먹는 이런 일들과 그거를 혐오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에 이것이 언급이 되었고 세 번째 언급이 된 것은 음행을 멀리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신성하게 제도를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정 가운데서 결혼의 제도 또 가족의 순결을 유지해오는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심지어는 뭐 짐승과도 교합을 하고 뭐 이런 이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어울려진다는 것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룹에서 이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두 사이에 큰 갭이 있던 그런 영역 이런 데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두 그룹이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한 형제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의논되어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 공적인 결정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보면은 기쁘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공동체의 결정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무거운 굴레 유대인들과 함께하기에 어려운 그런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처럼 세례를 할례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중요한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도 기쁜 그런 수용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갈등이 잘 해결이 되어서 두 그룹이 같은 형제로서 믿음 안에
공동체의 건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서로 만나고 또 서로를 경청하고 지난번에 보았던 15절 말씀, 그들은 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상고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어제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모스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방인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을 때에 이방인들도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함께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타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수용적인 자세로 돌아가는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결정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음성에 귀 기울였고 순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을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하시고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낼 때도 있고 경계할 때도 있고 격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성령에 대한 명령들 가운데는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릴듯이 생각을 주시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누르는 것, 진압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근심하게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에베소서 4장 중심으로 보면 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진압하고 끌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느냐, 이러한 근거로 의해서 이들은 그런 갈등들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결정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할 때에 무엇을 중시할까? 그런 중시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최근 나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거기에 순응하여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화목한 생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응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